지금 한 번 더 조이시는 거예요? 아 미치겠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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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픈데? 아! 거짓말! 어우! 욕하시면 안 돼요! 아 너무 진심이 나는데? 아 이거 좀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? 다음 알겠습니다. 네, 저희도 말하지 않죠. 손으로 가라요! 손톱! 자, 전국에 계신 직장인 취준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취업 준비가 취미이자 특기이자 직업인 전업취준생 철수! 준순입니다. 아? 오늘은 대망의 손터뷰 첫 탄데요. 준수씨 손터뷰가 뭐죠? 네, 그 기업의 현직자를 모셔놓고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나 거짓을 말하나를 판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. 자, 저희가 아닙니다. 바로 이분께서 자,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바로 이 거짓말 탐지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. 바로 맞습니다. 이 워닝 보이시죠? 워닝! 정말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저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. 아! 오! 아! 오! 아! 오! 아! 오! 자, 아무튼 오늘 이 첫 번째 손터뷰 영예의 주인공은 바로 한샘입니다! 박수! 네, 저는 주식회사 한샘 리아우스 사업부 5년차 부회장입니다. 저자부터 거짓말하신 거예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샘 직매장 교육팀 5년차 부회장입니다. 오늘 같이 온 사람 중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. 없다! 어떻게 제가 진실이라고. 아! 진짜 아픈데? 진짜 아, 손에 땀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영예 좀 있죠? 안녕하세요. 저는 한샘 기획실 3년차 나는 외모에 자신 있다. 예. 아 미치겠다. 자, 그렇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야! 뭐야! 야! 야! 아 죄송합니다. 지금 처음이라. 야 지금 또 반말한 거 들었어. 누가 야! 나는 우리 회사 연봉에 만족한다. 네, 만족합니다. 아니요. 예. 어? 어, 이거 진실 나왔어. 진짜 진심이었나 봐. 지금 형이 틀어 나오니까 이랬어. 믿지 못하는 건가요? 우리 회사 솔직히 야근 좀 한다. 아니요. 많죠. 아까 그러게 아까 기획실 없다 그랬어요? 네. 그러니까 시즌일 때 하죠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채용 시즌 이럴 때는 일이 많으니까 하는데 평상시 이제 업무가 없을 때는 본인이 끝나면 가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저 회사 처음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10시 이때 퇴근이 그냥 당연한 듯 막 일을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진짜 회사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근로 시간 다 지키게 하고 뭐 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퇴근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퇴근할 때 팀장님 눈치 1도 안 보인다. 안 보인다. 보이죠. 야, 진짜 아팠나 보다. 진짜 아팠어요. 나 진짜 진심으로 하기로 했어. 아, 보이는구나. 눈치 많이 보시고. 아니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눈치는 회사원이라면 팀장님 눈치만 볼 뿐이지 가는 건 잘 갑니다. 눈치 보는 새끼. 난 솔직히 우리 회사 회장님 존경한다. 난 존경하죠. 네. 도대체 회장님이 어떤 점이 그렇게 싫으셨습니까? 그러게요. 어떤 점이 그렇게 끔찍했어? 아니에요.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. 진짜예요, 진짜. 아니, 우리 회장님 존경해요, 진짜. 훌륭하신 거 회장님 없어요. 회장님 성함은 3, 2, 1. 최양하 회장님이세요. 아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3, 2, 1. 네. 자,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해명이 기회 안 주시나요? 아, 네. 다음 질문. 우리 집 가구, 솔직히 네. 한샘 없다. 아니요, 전체 다 한샘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없다. 왜냐면 제가 자취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샘으로 맞춰봤어요. 왜 좀 싸요? 뭐 직원 할인도 있고요. 직원 할인 있고요. 부산 그래도 비싸잖아요. 한샘 진짜 비싸잖아. 부산에. 자, 우리 회사 진짜 솔직히 스펙이랑 얼굴 이런 거 안 본다. 안 봅니다. 얼굴 보죠. 다른 것도 보지만 얼굴도 보죠. 예, 안 봐요. 막 이거 안 눌러도 돼. 아,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어!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, 저 보는 줄 알았는데 다들 예쁘고 잘생겨갖고. 아, 그럼 본인은 진짜 외모에 자신이 있다? 뭐, 어느 정도는?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남 미녀만 뽑는 건 아닌데 뭔가 한샘이 원하는 약간 비스무리한 어떤 스타일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? 저희는 오늘 보니까 좀 알 것 같은데. 저는 약간 어떤 거 같으세요? 그런 무식한, 듬직한 약간 그런 분들을 남녀 불문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. 이건 예 아니오 질문이 아니라 네. 단답형 주관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. 자, 휴대폰 하면? 삼성. 컴퓨터 하면? 조립이요. 아, 예. 다시, 자, 가구 하면? 한샘. 아, 진짜. 아! 이거 진짜 안 돼요!
어떻게 하겠죠? 그 현대과학의 정소예요. 아,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. 그럼 휴대폰이 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? 그렇죠. 휴대폰 삼성이 잘못된 거예요. 그렇죠. 제 애플 쓰거든요. 나는 이케아에서 이직제에 가면 갈 것이다. 아니요. 안 가요. 아니요. 안 가요. 보고 계시죠? 이케아. 연락 주세요. 여기 지금 이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. 자, 번호증이 아니죠? 면접관이라고 하시면 제가 되게 최종 면접에 들어왔습니다. 네.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으세요? 아, 근데 눈이 안 보여서 제가. 눈 한번 보여줄까? 왜냐면 눈으로 제가. 아, 저는 이분을 뽑고 싶어요. 어? 야, 눈 보여주는데 널 뽑는 사람 처음이야. 이런 사람이 다 있어? 철수 존슨증. 응. 한 명만 뽑아야 된다. 존슨. 이유가 뭐죠? 그냥 뒤에 나왔어. 야, 이 사람 잘라. 회장님 보고 계시죠? 아까 봤죠? 잘라. 아니, 이게 잘못된 거 같아. 지금까지 첫 번째 선터뷰 한샘편 아무 부상자 없이 무사히 끝마쳤습니다. 박수. 본인들은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. 신생자한테 모든 진실을 전달하고 싶다. 그런 당찬 기업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. 혹은 정말 이 기업만큼은 진실을 알고 싶다 하는 기업이 있는 신생분들께서는 댓글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. 저희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다음 두 번째 손톱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손으로 말해요. 손톱이 와라. 직접 저희가 오늘 한샘 영업직을 체험해보는 유튜버? 오, 진짜. 오. 저희 한번 한 달 한번. 한 달에 통장에 제일 많이 찍혔을 때 얼마 찍혔어요? 아, 나는 그것도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 있죠. 죄송합니다. 오늘은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